현현상에서는 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패가 얼마만큼 확률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얼마만큼 승률이 높은지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뭐 강수 확률 이런 것도 항상 이제 내일 강수 확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거를 체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뭐 각자 어떤 상황이 확률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확률이 최근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는지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수 확률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을겠지만요. 근데 그러면은 확률이란 건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처음 기본 아이디어, 처음 시작은 이제 페르마와 파스칼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 교과서는 우리가 이제 광학에서 많이 배우는 호이겐스 라는 사람이 1657년에 이제 책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 뭐 사실 그 당시에서도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 게꽤 중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 예측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확률이라는 게 열물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고, 사실 확률이 통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했다는 것이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확률에 기반한 예측을 하게 되고, 우리가 왜 확률이 열물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왜 어째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값에 항상 그 값이 나오게 되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개념을 아직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원자들의, 평균 행동, 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열물리 이론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 뭐 이상기체 방정식 이거를 나중에 살펴볼 건데, 원자들의 평균 행동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거는 기대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살펴볼 거는 확률 분포가 몇 가지가 가능한데,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띠엄띠엄 확률 분포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네,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x라는 값이 무작위 변수라고 합시다. 근데 무작위 변수인데, 값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띄엄띄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거죠. 주사위는 1, 2, 3, 4, 5, 6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1, 2, 3, 4, 5, 6은 연속적인 값은 아니죠. 띄엄띄엄 있다는 겁니다. 값이 유연한 값들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예시를 들자면, 뭐 IS도 마찬가지죠. IS도 뭐 0, 1, 2, 뭐 이렇게 자연수 혹은 0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숫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X, 띄엄띄엄 무작위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띄엄띄엄 무작위 변수가 가까이 값에서 확률이 PI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쓸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써봅시다. 이제 xi라는 변수를 가질 때의 확률을 pi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수 있느냐? 일단은 모든 가능한 가짓수에 대해서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겠죠. 뭐 그래야 될것 같아요. 1은 100%죠. 그래서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평균을 쓸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 양자역학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률만큼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 같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요거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델타 x는 모든 가능한 xi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출산율이죠. 출산율 요새는 한 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각 가정에서는 0명 아니면 1명, 2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92명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평균값은 띄엄띄엄 무작위 변수가 가질 수 없는 값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평균이 그렇고요. 제곱의 평균도 할 수 있겠죠. 제곱의 평균은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만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3제곱도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의 함수에 대해서도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아 이거 x i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함수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사실 요게 각각이 다 함수라고 생각하고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띄엄띄엄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주사위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각각이 6분의 1의 확률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x 이게 지금 보면은 x가 되겠죠. 가능한 x들이 될 거고 pi 이렇게 주어지겠죠. 다 이제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재미없긴 한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xi, pi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6분의 1 더하기 xi가 되겠죠. 6까지 하면 되니까 하면은 6분의 21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약분하면은 3.5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뭐 x제곱의 평균도 계산해 볼 수 있을 거고 다양하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포만 있느냐? 꼭 그렇진 않죠. 우리가 연속적으로 값을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x는 연속이죠. 띄엄띄엄이 아니라 무작위 변수는 마찬가지예요. 무작위 변수는 마찬가지인데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x가 x에서 x 더하기 dx일 값일 확률 1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px에다가 dx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적분을 해주게 되면 뭐 편의상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1이 돼야겠죠.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이게 그리고 100%가 될 거고 이런 x가 어떤 게 가능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키가 가능할 테고 학생들의 키가 가능할 테고 혹은 우리가 뭐 기다리는 시간 뭐 공이 날아간 거리 몸무게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은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x를 그냥 그래서 그리고 평균 제곱값 mean square value입니다. 영어로 이거는 여기다가 x제곱을 집어넣으면 되죠. 다른 건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의 함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fx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외워두고 그냥 x 여기다 x 집어넣고 x 제곱 집어넣고 이렇게 외워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분포 중에서 px가 이런 형태를 띈 것들이 있어요. c와 a는 상수입니다. 여기서 요거랑 요거는 상수입니다.
x만 이제 변수인 거죠. x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런 거를 가우시안이라고 해요. 예쁘게 그리기 좀 어려운데 가우시안이라고 합니다. 가우시안 곡선. 근데 이 경우에 x의 평균값과 x제곱의 평균값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상수가 있잖아요, c. 그래서 이게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이거 c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이게 구할 수 있으면, 이거 이 exponential에 비례한다고 했을 때 c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적분하면은 이게 1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 면적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런 적분이 있죠. 요런 적분이 있는데, 요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볼 건데, 요렇게 주어져요. 익스펀셜 마이너스 알파 x제곱을 적분하면 루트 알파분의 파이란 겁니다. 근데 알파가 여기서 뭘까요? 알파가 2a제곱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요거 일단 이 식을 그대로 쓰면은 이게 루트 2a 제곱 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거가 c 루트 2a 제곱 파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는 루트 2a 제곱 파이 분의 1이 됩니다. 요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아직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적분표를 가져다 쓴 거지.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적분을 다음 적분을 해보면 됩니다. 이런 표기법은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많이 쓰는데,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기법을 안 씁니다. 그런 걸 주의하고요. 이 함수를 x와 y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2차원 평면에서 적분을 다 하겠다는 건데, x와 y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주어진 R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 R세타로 바꿔서 적분해도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살펴보면은, 이거는 일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X와 상관 있는 것끼리 묶어주고, Y랑 상관 있는 것끼리 묶어주면은 될 건데, 요거가 우리가 원하는 적분이죠. 각각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적분을 i라고 한다면 i 제곱이 될 겁니다. 요거랑 다를 이유가 없죠. 왜냐면 x를 y로 바꾼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요런 형태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가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값을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값이 사실은 r제곱이죠. r제곱 x제곱 대 y제곱은 r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쓰이자면, 요거는 이렇게 바꾸면 될 거예요. d 세타. 이게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dr로 바꾸고, 그 다음에 expansion 마이너스 알파 r제곱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렇게 바꿔줄 때 좌표교 때문에 여기서 R이 한번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옮겨 써봅시다. 사실은 이제 세타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세타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분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이거 R에 대해서 적분하고 요거에 대해서 RD세타만큼 적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분할 때 RD세타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2파이, 요거는 2파이 그냥 튀어나오겠죠. 2파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하는 건데, 그 우리가 요걸 할 때 변수를 하나 바꿔봅시다. z라는 값을 도입을 해요. z는 알파 r제곱이다. 그러면은 dz는 얼마냐, 2 알파 r dr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r dr 이 있는데, RDR이 있고, RDR을 2알파분의 dz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꾸고,
요거는 exponential minus, exponential minus theta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 적분은 쉬워요. 그냥 exponential 함수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그냥 1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적분해보면 알파분의 파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i제곱이 알파분의 파이니까 결과적으로 i는 루트 알파분의 파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썼던 이 적분 값이 이 적분 이거의 적분이 루트 알파분의 파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방금 봤고요. 아까는 여기서 이 식을 요거랑 비교하다 보니까 알파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a제곱 파이를 얻었던 거죠. 이렇게 얻으면 되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얻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알파로 미분을 해보면 어떨까요? 요게 알파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파이 알파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나오는데, 요게 여기 이 적분식에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dx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제곱에다가 x제곱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가 무슨 뜻이냐, 결과적으로 요게 요거라는 뜻이에요. x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제곱이 적분하면은 2분의 1 루트 알파 3제곱분의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가 꽤 유용해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루트 2파이 a제곱분의 1에다가 2분의 1 그리고 루트 알파 3제곱분의 1 나머지를 곱해야 되는데 이게 2a제곱 그게 그리고 3제곱이죠. 그러면은 2분의 3제곱이죠. 그래서 2를 2분의 3제곱을 하니까 일단 여기다가 그냥 제곱으로 다 묶어 줄게요. 2는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파이 있고, 그 다음에 2, 4, 8 해주고 a의 6제곱이 나오고, 그래서 다 해주면 요거 상쇄되고 파이 상쇄되고 a는 이거 4만 남죠. 그래서 a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함수 변수에 대해서 계산했었는데, 우리가 변환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형 변환, 선형 변환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a와 b에 대해서 선형 변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평균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일단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b는 뭐 그냥 1이죠. 이게 그냥 b가 되겠죠. 여기 그냥 b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a도 그냥 끄집어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끄집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요 값이 얻어질 겁니다. 요거이기 때문에 뭐 온도를 그 섭씨 온도에서 화씨로 바꾸는데 이런 거를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섭씨는 이제 화씨를 섭씨로 바꾸면은 이게 이제 화씨고요. 이게 섭씨 될 텐데, 요거를 이제 평균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화씨로의 평균값이 예를 들어서 54다. 그러면은 이거 18이죠. 그러면은 10도 아니죠. 22도죠. 22도. 22도고 대략적으로 이게 12도 정도가 된다. 섭씨로 평균값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분산이라는 값도 우리가 통계 처리할 때또 중요한데 이게 왜 그렇냐 좀 살펴봅시다. 분산은 영어로는 variance고요. 요거는 이제 편차를 일단 정해야 되는데 편차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평균값에 대해서 얼마만큼 벗어난지를 보는 것이 편차죠. 근데 여기에 편차의 평균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요게 돼서 그냥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요거는 뭐 그냥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러면은 뭐 요런 값도 정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절대값을 취해서 할수 있을 텐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분산이란 거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평균낸다. 이것이 분산입니다. variance라고 하는 값이고요. 표준 편차라는 값도 많이 쓰는데, 이제 시그마 x, 뭐 x에 대해서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되고, 요거는 시그마 x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루트 씌운 것이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값은 어떤 이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에서 그 값들이 멀리 퍼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이 표준 편차를 루트 민 스퀘어라고도 하고요. 루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민 스퀘어를 평균 냈다. 민 스퀘어를 루트 씌웠다.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R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용한 관계식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단은 제곱 평균 내고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이거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 요거랑 상쇄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값은 뭐냐? 제곱에 평균 낸 거를 평균의 제곱에 빼주면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variance죠? 그리고 뭐, standard deviation. 이제 표준 편차는 요거를 그냥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 요 값이 됩니다. 이런 관계식이 유용해요. 그래서 분포가 주어졌을 때 분산 값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화해서 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이런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k가 1일 때는 이 값은 0이고, 그리고 k가 2일 때가 분산이 되고, variance가 되고, k가 3일 때 비대칭도라는 값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skewness라고 하는 값이고요. 이 값이 이제 뭐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이게 k가 2일 때 값은 뭘 보는 거냐면 요렇게 뾰족하느냐, 이제 퍼져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분산이 더큰 거죠. 그리고 비대칭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대칭적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좀 한쪽에 몰려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비대칭도가 클수록 이제 스큐니스 값이 크겠죠. 그래서 뭐 이제 선형변환 했을 때 분산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선형변환을 했다고 치면은 우리가 평균값은 이렇게 된다고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배웠는데
일단은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계산을 좀 쭉쭉 해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은 보면은 이렇게 일단 놔둬보죠. 그 다음에 y 평균의 제곱을 해보면 이거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분산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요거를 비교를 해봐요.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요거는 상쇄될 거예요. 요거랑 요거도 상쇄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a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얘로 바꿔 쓸수 있고, 이거는 요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y에 대한 분산은 x에 대한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요거랑 무관하다는 거죠. 요거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요런 게 있으면은 그 상수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분포의 폭만 중요하다. 근데 여기 a를 곱하면은 분포의 폭이 바뀌잖아요. 뭐 요런 애가 요렇게 될수 있는 거죠. 요렇게 될수 있는 거죠. 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포의 폭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요렇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는 그냥 a만큼 곱하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어진 뭐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쓸모 있는가 하는 걸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독립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 u와 변수 v가 독립적이야. 뭐 u의 값이 v의 값이 나올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사위 던지기랑 마찬가지죠. 첫 번째 뭐 어떤 값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어떤 값이 나올지를 결정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독립적이다. u의 값이 v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u가 u에서 이런 값에 있고 v에서 v 플러스 db의 간격이 있을 때는 이때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그때 확률. 뭐 이게 v가 좀 친숙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요거만 띄어내면은 사실 이거 두번곱 x, y에 대해서 곱한 것밖에 안 되죠. 이렇게 구분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x에 대한 확률 분포와 y에 대한 확률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사위 던지기는 이거 띄어내도 되죠. 똑같으니까 확률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x, y에 대해서 각각이 확률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uv의 평균값은 무엇이냐? 그리고 v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해주면 되는데, 독립적이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요 값은 뭐냐? u의 평균값, 요 값은 v의 평균값,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변수에 대해서 그두 변수의 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는 무엇이냐? 그냥 각각에 대해서 평균값 구하고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두번 던지는 경우에 대해서 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값을 어떻게 그래서 뭐1 나오고 1 나오고 뭐1 다음에 2 나오고 이런 경우부터 3 이렇게
36까지가 가능할 거잖아요. 처음에 나온 숫자, 두 번째 나온 숫자. 이거의 평균값이 얼마냐? 그냥 3.5 곱하기 3.5 해서 12.25가 나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데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죠. 요거가 사실 실험에서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무작위 변수들이 이제 n개가 있다고 합시다. i는 1부터 n까지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각각이 평균 x와 분산 x제곱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것들을 다 더해보면 요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의 평균값은 그냥 각각에 대해서 더해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각은 그리고 또 요거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nx 평균값으로 해주면 됩니다. 요거 조금 그 복잡하니까 그냥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뭐 y가 x1 더하기 x2라고 하고 y의 평균값은 x 더하기 x라서 이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x1 더하기 x1 x2. 근데 이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 빼기 y의 평균의 제곱을 하는데 요거는 이미 결정돼 있죠. 우리가 얻어놨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는데 우리가 요것들은 이제 요거예요. 두 개는 x제곱의 평균을 거둔 거죠. 그래서 두 번 해주고 나머지 두 개는 x의 평균값의 제곱이 돼요. 두 개는. 그리고 요거는 뭐냐 4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같으니까 이게 되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2 곱하기 이게 돼요. 일반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하면은 이게 y제곱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그 이제 각 동일한 거를 곱한 거 x1 뭐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런 것들이 n개가 있고 x1 곱하기 x2 이런 것들이 n 곱하기 n-1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적혀져요. 이렇게 적혀져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nx 제곱 더하기 빼기 n 제곱 x 제곱이 돼서 이거 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n 곱하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본 거랑 같죠. 여기는 지금 n이 2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표준 편차가 델타 시그마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값을 m x를 n번 측정을 했다고 한다면 y의 RMS 오차는 뭐냐?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시그마 y의 제곱은 n 시그마 x 제곱이기 때문에 시그마 y RMS 오차는 루트 n 시그마 x가 돼요. 원래 오차에 비해서 루트 n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n으로 나눠줄 거잖아요. 그 이거 말고 요거를 나눠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내잖아요. y를 지금 위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평균 내서 이 n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요 항 때문에 이걸 n으로 나눠주게 돼서 루트 n이 돼요. 결과적으로 오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뭐 위에 있는 거에다 적용을 해보면 요렇게 된 거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계산해보면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이거는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n제곱분의 y 빼기 n제곱분의 y의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여러 번 함으로써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스템 오차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없앨 수 없는 오차도 있어요. 뭔가 장치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오차들은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다른 게 다 완벽하다면 뭐 양자역학적인 걸 차치하고 다른 게 완벽하다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응용은 우리가 통계분리에서 많이 쓰는 게 막걷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1차원 길에서 취객이 왼쪽으로 갈 확률이랑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각 한 번에 움직이는 게 x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 x는 이제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 된 뭐 그런 것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x의 평균값은 0이 될 테고 뭐 y를 이제 x를 n번 한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0이 될 거예요. 이것도 0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n만큼 증가할 거죠. 그래서 RMS 이동거리는 루트 n배만큼 증가한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이항분포라는 게 있어요. 열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확률분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베르누이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베르누이시도 성공할 확률이 P이고 실패할 확률이 뭐 1-P라고 해요. 뭐 성공 아니면 실패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전 던지기도 뭐 앞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러면은 뒤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뭐 앞이 나올 확률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뒤로 나올 확률이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공일 때 이제 1 그리고 실패일 때 0이 값을 가져요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x의 평균값 그러면은 그러니까 값이 이제 1이나 0이니까 0일 때는 1-p의 확률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1일 때의 값은 이제 p가 가능하죠. 그래서 평균값은 x가 돼요.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0제곱에다가 1-p 곱하면 0이죠. 그 다음에 1제곱에다가 p를 곱하면 또 마찬가지로 p죠. 그래서 이게 특이하게도 이제 표준 편차는 이렇게 얻을 텐데 요거는 요것도 p고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요거는 p죠. 요거는 p의 제곱이죠. 요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번 시도하는데 k번 성공하는 그런 확률 분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n개 중에서 k개를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그 가짓수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k번이니까 p의 k번만큼 확률을 곱해야겠죠. 그리고 1-p만큼을 n-k만큼 곱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항 정리에 따르면 x 더하기 y n제곱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위의 식이랑 이걸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x를 p, y를 1-p로 두면 정확히 동일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뭐 1의 n제곱이니까 1이겠죠? 요 값이. 그래서 이렇게 규격화가 됐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베르느이 시도를 이제 n번 한 거잖아요. 이제 n번 베르느이 시도를 한 거라서 우리가 k의 평균값, 성공한 개수의 평균값은 n에다가 p를 곱한 것이 될 테고, 그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각각의 한 번의 시도에 대해서 분산이었고 여러 번 시도한 거가 되기 때문에 n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까 본 거랑 비슷하게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이거를 이제 비대역 폭이라고 한다면 요거가 요렇게 주어지겠죠. 네, 그렇게 주어질 거고 보면은 루트 n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공한 확률을 성공한 횟수를 시도한 횟수로 나눠주면은 k 나누기 n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그려보면은 뭐 이게 n이 작으면 이렇게 될 텐데 n이 크면 클수록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뾰족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 숫자 우리가 횟수 동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던지게 되면은 절반이 앞이 나오고 절반이 뒤가 나오는 그런 확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굉장히 뾰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이 0.5, 0.5를 거의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뭐 동전 던지기에 대해서 동전 던지기는 p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뭐 n이 16인 경우에는 k의 평균 값이 8이 될 텐데,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1-p 곱하면 되니까 16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2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n이 뭐 10의 20제곱이다. 그러면은 np는 5 곱하기 10의 19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k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루트 np1-p니까 이거는 대략 계산해보면 이 정도가 나와서 지금 10의 10제곱배 막 그런 엄청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비대역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1차원 바꿨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좀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갈때 플러스 L, 뒤로 갈때 마이너스 L이고 각각의 확률은 같아요. P가 이제 forward, backward가 모두 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n번 했다고 해봅시다. n번. 그러면은 n번 걷고 k번만큼 앞으로 갔다 하면은 이동거리 그러니까 이제 그 최종 지점의 위치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변이가 좀 더 맞는 값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간 거, 앞으로 간 게 이만큼이고 뒤로 간 게 요거죠. 그래서 n-k 곱하기 l이 돼서 이건 2k -n 곱하기 l이 될 거예요. p가 2분의 1이니까 이제 x의 평균 값을 구해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먼저 x 말고 이제 k를 평균을 내 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고 이거 각각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n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k제곱은 k제곱의 평균값은 4분의 n 더하기 4분의 n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가 지금 여기 요 값이니까 제곱하면 되니까 여기다 넘겨주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x의 평균값은 뭐냐, 2k의 평균값이니까 뭐 이건 뭐 이제 n 나오겠고 k 지금 k의 평균값이 2분의 1이니까 nl이 나오겠죠. nl 빼기 nl이니까 0이 나와요. 그리고 x제곱의 평균값은 그러면은 지금 4k제곱의 평균값 여기서 지금 x 제곱해서 이게 나올 텐데 지금 보면은 k제곱의 평균값 요거 나오고 k의 평균값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다 대입을 해보면 nl제곱이 나와요. 다 정리해보면 그래서 요걸 통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편차 값은 루트 nl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이 우리가 아까 보였던 거랑 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루트 nl인 거죠. 어떤 그 한번 이동한 거에 비해서 이제 루트 m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